과거 사진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하. 남진 씨와 좀 친분이 있는 분. 남진 선생님이 저렇게 젊으신 거 보니까 오래되셨다. 자, 다음 사진. 두 번째 사진 또 있습니다. 사진. 아, 이번에 김수미 씨와 사진을 같이 찍으셨네. 오! 자, 다음 사진. 김혜수 씨. 김혜수 씨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야, 배우. 다방면에 사진을 찍었다는 거고. 자, 다음 사진. 이효리 씨랑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 하자 더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냈어요? 인맥왕. 아니, 인맥왕. 아니, 뭐, 자, 이런 게 윤영미 아나운서 성격이에요. 그분이 엄청 적극적이야. 두 장 갖다 달라고 그러면 다섯 장 갖다 주고 그런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자, 다음 사진. 축구선수 베컴 와이프, 빅토리아 베컴. 와, 베컴이, 빅토리아 베컴. 아, 베컴, 베컴. 아. 자, 인맥이 대단하시죠? 의아한 거는 윤영민 씨가 찍었다면 별 스타에 안 올렸을 리가 없는데.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제가 네. 못 봤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의아해요. 그리고 남진 씨를 봤을 때 네. 저때 당시에 여자 아나운서의 단발머리를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정해야 돼요. 너무 꼬불꼬불해. 연예인들이요. 연예인 동료랑 찍을 때 저렇게까지 이렇게 포멀하게 찍질 않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렇게 찍지. 나 유영석 씨랑 사진 찍은 적 한 번도 없어. 매주 보는데. 왜 찍습니까? 매주 보는데. 자주 보면 안 찍어. 그럼요. 저렇게 찍은 거는 오랜만에 만나서 요청을 하거나 다른 어떤 연예계 종사자들이 이렇게 찍는 거지 저러지 않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영미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윤영미 씨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격이 예. 적극적이니까 예. 저런 스타분들이랑 같이 그럼요. 사진을 찍습니다.